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지난 4월 16일.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 해남구조대 SSU와 해군 특수전야단 UDTC 소속 정예병력 170여 명도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내려간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가 보내온 리포트는 180도 달랐습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는커녕 우왕좌왕 어디 이름 모를 후진국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선박 내부 구조작업을 재개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는 구조대의 선내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민간 민간 잠수부들도 못 들어가게 막습니까? 그럼 뭐 아무도 유지티냐 무슨 저 해경 잠수부나 아무도 없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장에 우리 학부모 가 있는 분 중에서는 수색 안 하고 있습니다. 수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뉴스타파는 거대 방송사들이 숨기는 진실을 알렸습니다. 홈페이지는 다운됐고 유튜브 조회수는 100만을 뛰어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보도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뉴스타파는 거의 데일리 방송처럼 돌아갔습니다. 부실한 구조 상황과 재난 대책을 파고 또 파고들었습니다. 아, 좀 잘 되지 않았죠. 미는 언딘. 그렇지, 미는 언딘일 뿐이지. 아는데 해결했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해결했을 거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 유가족분은 공개하기 어려운 소중한 영상을 뉴스타파에 전해주셨고. 7년의 방송 생활 동안 제가 본 수많은 영상들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영상입니다. 박혜진 앵커는 MBC 퇴사 후 첫 방송을 뉴스타파 세월호 100일 특집 다큐를 선택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백 명의 생명이 가라앉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현장에는 제대로 된 정부도 언론도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말 유우성 씨 간첩사건 2심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공안당국은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협조자와 직원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이 주도 면밀하게 증거 조작에 관여했음을 단독으로 잇따라 보도했고 검찰의 사전 모의 가능성을 파헤쳤습니다. 저 이문성 검사님 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검사님. 저희 뉴스타파의 오대한 기자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됐습니다. 네, 아, 여보세요, 검사님. 유우성 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정원장은 마침내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일 언론사 대상 뉴스타파. 국정원 뉴스타파는 국정원 간첩 조작 연속 보도로 세계 언론단체가 수여하는 20회 통일언론상 대상을 수상했고 제2회 리영희상을 민변 변호인단과 함께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해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껏 보도할 수 있는 뉴스타파라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계속 지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진실의 수호자 3만 5천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하반기에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수십만 장에 이르는 핵발전소의 도면들까지 빼낼 수 있습니다. 한수원 내부 직원들의 내부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폭로했고 핵 피해의 견고한 결탁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스타파 보도로 산업부가 감사를 벌여 보도 내용을 확인했고 담당 과장을 대기 발령, 한수원 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기획 보도는 24회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과 제3회 호루라기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기자상 등을 잇따라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생체 검사를 해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체대 교수들이 불법적인 생체 검사와 논문 조작을 했다는 기획 보도 역시 교육부의 대대적인 감사를 이끌어냈고 역시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재벌들이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는 아울렛 시리즈는 이달의 방송 기자상 수상과 함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을 이끌어내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가 유치한 1호 외국계 영리병원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싸늘병원. 뉴스타파는 싸늘병원의 모기업이 부실 덩어리라고 단독 보도했고 정부는 결국 병원 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연초에 파고들었던 대구지역 관변단체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에 대한 보도 역시 대구시의 감사를 이끌어내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SK텔레콤이 합자회사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 보도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뉴스타파의 2014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99%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